제린이 형 온라인 수업하고 구독자 엄청 올랐네. 축하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아니야, 10만 명 는 게 아니라 44만에서 42만 명까지 떨어졌었어. 근데 지금 54만 명이잖아. 12만 명이 올랐다니까. 전국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12만 명을 눌렀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오클 재밌긴 하다, 인정? 이런 생각하지 않아? 오늘은 또 어떤 미친놈들이 있을까? 얘 원시인이야? 잠깐만, 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볼게요. 어, 맞네!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아, 이때 나왔구나. 요 친구도 챌린지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츤데레 언니. 어, 잠깐만, 오, 오프 시즌이 굉장히 예쁘신데요? 가입을 2021년도 1월 25일. 잠깐만, 1월 25일 내 생일인데? 왓? 야, 나 지금 서러웠는데? 야, 운명 아니야? 잠깐만, 나 구독했나 이 사람? 했나? 구독 안 했네. 에이씨. Nope. 그 다음에, 아, 드디어 우리 이 썸네일이 나왔네요. 끝말잇기로 인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끝말잇기 천재가 아니라 그냥 천재인 듯. 맞아, 얘는 그냥 사전을 외우네. 진짜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 친구 생활의 달인, 무엇이든 물어보살,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서 배워봤어요. 대박이지 않아요? 아, 이거 자세히 보기, 이거 누를까? 아, 이거 누르고 싶은데. 걸어다니는 국어사전은 왜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생겼지? 야, 이거 뭐라고 적혔을까? 둘. 아, 나 뭐 반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그냥 귀여워. 반전이 없는 게 반전이네.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어? 컵에. 이제 영상 표시하지 말자. 알림이나 가게 하자. 으아! 지금 핸드폰에 불 들어오고 있지? 핸드폰에 불 들어오고 있지? 띵동띵동띵동띵동띵동 하고 있지? 아! 너 요즘 왜 안 들어오는 거야? 뭐야? 맨 마지막에 자기인지 모르고 있는 거 엄청 웃겨. 요것만 확인하고 오픈 넘어갈게요. 산 올라가려고 손을 쳤어요. 근데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끝까지입니다. 방송에서 내가 방 웃기면 이렇게 들어? 아, 미안하다 얘들아. 아, 이렇게 더럽게 들려? 아, 진짜 미안하다. 진짜. 아무튼 간에 마지막에가 누군지 볼게요. 자, 이제 몇 명만 딱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좀. 응? 얘는 뭐하지? 얘는 나구나. 잠깐만. 아! 아, 진짜. 이 친구 긴장됩니다. 어그로긴 한데 우리 집 강아지 3대 6천. 어그로긴 한데 우리 집 강아지 3대 6천이래요. 3대 6천은 무슨 3kg도 못 되겠다. 3kg도.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집에 기둥이 있네. 잠깐만. 야, 너 마이크 열어봐. 너 제니TV 집 속에 컨텐츠 있는 거 알지? 네. 집이 너무 좋은데? 아니, 더러워요 좀. 잠깐, 뭐, 뭐야! 우와! 아니, 잠깐만, 복도! 우와! 아니, 강아지 보여주지 말라고! 우와, 잠깐만, 이게 집이라고? 제 방은 여기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불 한번 켜줘요. 불을. 아니, 너 방에 화장실이 있어? 아니! 여기가 너 방이야? 네. 일단 거실로 다시 나가보자. 주방 한번 보여줘. 응. 주방. 와, 화이트 톤 너무 좋다. 와, 주방이 진짜 여자들이 좋아하는 딱 그런 주방이다. 혹시 서울이야? 네, 부산인데요. 아, 부산 더 비쌀 수도 있네. 이거 혹시 몇 평인 줄 알고 있어? 70몇 평일걸요? 우와, 부럽다. 그럼 바닷가 앞은 아니지? 맞아요, 바닷가 쪽이에요. 바닷가 쪽이야? 여기 바닷가 보이긴 한데 여기 보여주면 완전 주소를 다 까는 거여서.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 집 지금 서울 웬만한 집보다 더 비싸요. 와, 진짜 부럽다. 진짜 부럽다. 일단은 아직의 그 개사람 7개. 얼굴 보이세요? 얼굴 안 보이면 안 시킵니다. 우리 제니티브 동물이에요. 네가 발을 드는 게 아니라 캠을 내라야 돼요. 캠을 내라야 돼요. 캠을 내라야 돼요. 캠을 내라야 돼요. 네가 올라오는 게 아니, 얘 말을 못하네. 아니, 왜 안 움직여? 내가 지금 말을 하잖아. 그렇지, 이제 안 해. 아, 시원하다. 살다 먹은 느낌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 진짜 답답해. 아, 나 고구마 미친듯이 먹는 것 같아. 잠깐만. 말 전자 약간 닮지 않았어? 맞아.
말던자야, 너 얘처럼 캠 똑같이 해봐. 얼굴 위치 똑같이 한번 해봐, 얘처럼. 안경 끼고. 아, 내가 왜, 내가 왜. 아, 얘 입모양 봤어? 내가 왜, 내가 왜. 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삼촌한테 내가 왜라. 그 다음에 하관 종못. 저 죄송한데 이미 봤어요, 하관. 아, 어이, 깜짝이야. 아, 죄송합니다. 사람 얼굴 보고 깜짝 놀라면 안 되는데. 야, 레전드네. 저 유튜브 나와도 돼요? 돼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도 성격 참 좋으시네. 좋으시네. 고기만두 몇 접시 치시나요? 야! 그런 질문 하지 마! 그 혹시 고기만두 몇 접시까지 먹나요? 웬만해서는 열 판은 거뜬히 먹죠. 최대 몇 개세요? 제가 햄버거를 한참은 안 해봤는데 불고기버거로 따지면은 한 2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우와! 우와! 라면 최대 몇 개예요? 아, 제가 라면을 좀 안 좋아하긴 하는데 최대로 먹은 거는 이제 15개쯤 됐을 거예요. 아, 잠깐. 햄버거도 안 좋아하는데 20개를 먹고 라면도 안 좋아하는데 15개를 먹어요.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뭘 좋아하세요? 고기 좋아합니다. 그 고기 뭐 삼겹살 이런 거? 삼겹살보다는 목살 위주 좋아해요. 삼겹살? 목살 네. 최대 몇 인분까지 먹어봤습니까? 목살 이렇게 한 팩에 700g인가 있는 건데 그거 고수다 고수. 10개 정도 먹지 않을까요? 7kg. 예, 네,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리틀 이영자라는 채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제가 잘 먹긴 하죠. 아, 진짜 잘 먹긴 해요. 네. 아니 진짜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 목살 7kg, 햄버거 20개, 라면 15개는요 찌라비랑 비슷해요 지금. 아, 진짜 돈 엄청 벌 수 있어요. 네네. 아, 진짜 한번 해봐. 진짜 응원합니다. 응원해요.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와... 야, 내가 근데 비주얼도 한몫해. 요즘은 얘들아, 이쁘고 잘생긴다? 이게 다가 아니야. 양소리, 잘생겼냐? 양소리! 못생겼어, 얘! 근데 얘 인기 많잖아! 얘들아, 진짜 걱정하지 마. 알겠지? 근데 양소리, 넌 걱정 좀 해, 알겠지? 일단 얘가 뭐 지하철 그리고 닉네임이 단소빌런 하는 거 보니까 그 영상 패러디를 하는 거 같아요. 오늘 안 시키겠습니다. 한 두 달 뒤에 시키던가. 아, 얘 이제 포기했어. 이제 익숙해졌어 이제. 비디오도 껐어. 아니 귤을 얼마나 잘 까길래 이렇게 닉네임으로까지 귤을 잘 깐다고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귤 한번 얼마나 잘 까는지 한번 볼까요? 좋아요. 오, 뭔가 틀려요? 자. 아빠. 누구예요? 언니. 언니가 싫어요? 아니, 짜증나. 아, 짜증나. 그게 싫은 거예요. 아무튼, 귤 까고 있나요? 예. 저 죄송한데, 별로 그렇게 막 잘 까는 느낌은 없거든요. 대단하세요. 아니 좀 약간 빨리 까야 되지 않나요? 빨리 깐다고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긴 한데 저렇게 별표 모양으로 깐다고 해서 그렇게 잘 까는 건 아니잖아요. 잘 까는 거예요. 아 참 답정너네. 아니 자기가 그렇게 까면 잘 까는 거고 딴 사람이 빨리 깔면 무조건 잘 까는 게 아니고 이거 완전 답정너네. 답정너. 귤을 좋아하나요? 귤을 많이 먹어서 달이 노래졌어요. 저 혹시 죄송하지만 달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아니요. 보여줘요. 나 궁금해요. 네. 아니 뭐 좀 협조를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학생 중에 가장 말을 안 듣는 학생이에요. 아, 사춘기. 알겠어요. 그러면 사춘기 대표로서 한마디 한번 해줘요. 우리 시청자들한테. 말 안 들어도 되니까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아니, 이 친구 생긴 거는 완전 귀염귀염하고. 잠시만, 또 컸어. 아, 진짜 반전 연애. 방탄춤을 들고 왔다고? 방탄춤 춰봐. 아, 양성. 오. 팝도 할 줄 알고 좀 잘 추는데요. 창문 닦기 춤인 것 같은데요. 야, 너 창문 닦기 춤이야? 다시 해봐. 잘 봐요 여러분들. 창문 닦기. 창문 봐봐. 계속 닦잖아 지금. 엄청 열심히 닦잖아요. 창문 잘 닦네. 알겠어요. 나중에 우리 집에 와서 창문 한번 닦아줘요. 알겠죠? 네. 오케이. 진짜 너 네 했다 지금.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라. 유튜브 재민TV 구독하고, 유튜브 알람 설정하고, 트위치 재민TV 팔로우하고, 그냥 생방송 알람 뜨면 기다려 그냥. 그리고 내가 이따가 링크를 주면, 그거를 누르고 들어오면 되잖아. 매번 내가 링크를 달라고 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 되나? 도대체 다른 사람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법이 없어. 부금 잘못 틀었다.